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장자의 세계로 안내할 강상구라고 합니다.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에 이어서 그때 장자를 만났다를 써서 이렇게 강의까지 합니다만, 저는 사실 방송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도 동양 철학과는 거리가 먼 불문학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직장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장자 해설을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장자를 강의하려면 먼저 장자가 누구였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 불행히도 드릴 말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알려진 게 거의 없거든요. 중국 전국시대 맹자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은 장자가 과연 실존 인물이었냐, 이거조차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본명은 장주라고 합니다. 유거 사상을 공자가 일으켜서 맹자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도가 사상은 노자가 일으켜서 장자가 완성한 것으로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은 살짝 논란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일찍이 두 사람을 도가라는 한 묶음으로 엮은 이래로 상식처럼 돼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두 사람의 사상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나라 왕이 장자를 등용하려고 했는데, 장자는 차라리 진흙탕에서 뒹굴지언정 조정에 들어가서 구속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논란입니다. 장자가 살아생전에 이런 초빙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당대의 명재상이자 전국시대 논리학파라고 할수 있는 명가의 대가이기도 했던 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수시로 바보로 만들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해시 식객이 아니었겠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뭐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게 바로 장자의 삶이긴 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앞에 장자라는 책이 있다는 거죠. 장자라는 책은 크게 내편, 외편, 좌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내편만 장자가 직접 쓴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외편, 좌편은 대부분 제자들이 쓴 위작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 장자 그러면은 무위자연을 보통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무위자연 그러면은 뭐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뜻으로 들리죠.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 닦고 신선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성을 되찾자, 이런 주장입니다. 나 자신의 본성을 되찾고 상대의 본성을 존중하자,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고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러자면 내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리만 옮긴다면, 여기서 여기로만 옮긴다면, 아니면 앞에서 뒤로만 옮긴다면, 머리카락만 뒤덮인 뒷모습 대신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앞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내 시선을 바꾸는 노력, 내 자리를 옮기는 수고, 그게 오해를 풀고 편견을 깨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정과 존중, 나아가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장자의 가르침은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에게 장자를 직접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장자를 집어들었을 때 책을 끝까지 볼수 있을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께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 500쪽 되거든요. 100에 삼기 좋습니다. 장자는 6만 5천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저작입니다. 6만 5천자가 어느 정도냐면,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은 6,300자밖에 안 됩니다. 10배죠. 논어는 16,000자입니다. 한 4배, 5배 되죠. 이 어마어마한 두께고, 알고 보면 재밌고 심오하지만 사전 지식 없이 신문 읽듯이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면은, 이게 구름 잡는 얘기인가 싶은 이야기들이라서 독자 입장에서는 화날 수도 있습니다. 글쎄, 뭐 여러분은 워낙 뛰어난 분들이어서 처음 읽을 때도 줄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무척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황당했거든요. 저는 제가 장자를 읽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장자의 세계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일단 재미있는 얘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담긴 뜻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생각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장자라는 큰 산에 한번 올라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몸풀기 차원에서 가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임금의 꿈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풀고 나타나서 말했다. 제가 용왕님 심부름을 나왔다가 어부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부의 이름은 여차라고 합니다. 임금이 꿈에서 깨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더니 여차라는 어부가 실제로 있다고 해서 불러들였다. 너 어제 고기잡이 나갔다가 뭘 잡았느냐? 거북을 한 마리 잡았는데 등딱지가 유난히 컸습니다. 옳거니 너에게 그 거북을 바치도록 해라. 임금은 거북을 죽여 등껍질로 점을 쳤다. 72번이나 쳤지만 틀림이 없었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했다. 그 거북은 임금의 꿈에 찾아가고 점을 치면 백발백중 맞추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몸은 그물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등껍질만 남기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지혜도 다 하는 수가 있고 신령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장자의 뇌물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북 어떻습니까? 참 영험하기 짝이 없죠. 점을 쳤다 하면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또 자기 살려달라고 임금의 꿈속에도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막 하고 신세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이 잘나기 짝이 없는 거북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제 코앞은 못 봐가지고 어부의 그물에 걸린 신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살려달라고 남의 꿈에 들어갔다 오히려 죽어갖고 등딱지가 벗겨진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남의 점은 그렇게 잘 치면서 정작 지 팔자에는 깜깜하기 짝이 없죠. 이런 거북한테는 똑똑한 게 오히려 화근입니다. 헛똑똑이죠. 왜그 똑똑함이 쓸데없는 재주가 됐느냐?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에게 용 잡는 법을 배웠다.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으며 열심히 배웠더니 3년 만에 용을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기술을 쓸 곳이 없었다. 여러 고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뱀을 잡으려고 해도 기본 장비가 필요하죠. 뭐이 길다란 막대기 하나 있고 자루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용을 잡으려고 그러면 굉장한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아, 용이라 그러면 막 불을 뿜을 테니까 방화벽 하나 좋은 걸로 장만을 해야 될 거고, 또 용이라면 하늘로 막 승천해서 올라가니까 성능 좋은 비행기도 하나 마련을 해서 타고 다녀야죠. 용의 비늘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특수합금으로 된칼 같은 거또한 자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장만하고 나면 벌써 집안 거덜날 텐데, 뭐온 집안을 말아내 먹겠죠. 뭐 그렇게 투자해서 용 잡는 사업이 번창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겠습니까? 애시당초에 용이라는 게 없는데 용 잡을 일이 없지요. 용 잡을 일이 없는데 돈 들여가면서 용 잡는 법을 배우는 게 헛수고죠. 헛돈 쓴 거죠. 전 재산 날린 거죠. 헛똑똑이들 하는 짓이란 게 이렇게 헛다리 잡고 용 쓰는 짓들입니다. 이거 그냥 흘러간 옛 이야기기만 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하는 짓이란 게딱이 모양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사는 법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직장에선 유능한 직원이지만 집에 가면 무능한 남편이 되기 일쑤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용잡으러 다니기 바쁜데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쇼핑하고 아내하고 쇼핑 같이 갈 시간은 또 어디 있고 애들이랑 놀아줄 시간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외톨이고, 그래서 더 밖으로만 걷들죠. 그러다가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인생 외롭다. 인생 헛살았다. 헛살았다. 한탄을 하죠. 이렇게 자책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똑하다를 한자로 쓰면 총명하다고 하죠. 총명하다를 한자로 쓰면 귀밝고 눈밝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귀와 눈에만 의존할 때이 똑똑함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나 용기나 관용이나 신뢰나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눈으로 볼수 없고 또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봐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보고 들어도 결국 남의 점만 잘 봐주는 거북이꼴이고 잊지도 않은 용 잡겠다고 전재산 날리는 바보꼴입니다. 우리 인생 혹시 이런 헛똑똑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감사합니다.